자, 용의자 이모 씨는 앞서 보신 대로 충북 청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경찰에 붙잡혀 20년 넘게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. 그럼 부산 교도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송성준 기자, 이 씨가 저질렀던 범행과 달리 그 안에,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 이 씨가 꽤나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면서요? 네.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는 지난 19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4년째 이곳에서 무기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이 평범하게 지내왔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습니다. 꾸준히 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시회에서 입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교도소 측에선 이 씨가 교정교화 과정을 잘 받아들여왔고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현재 1급 모범수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도관과 주변 수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놀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자, 방금 송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됐다면은 앞으로는 용의자 이 씨를 좀 따로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? 예, 이 씨는 지금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이른바 혼거 생활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안전 등을 이유로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씨가 1급 모범수였기 때문에 수용자 무기수가 아니라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습방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이 씨에 대한 가습방은 검토한 바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부산교도소에서 SBS 송성준입니다.